라면 먹어주셔라. 안녕하세요, 담배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노브랜드 팝콘이라는 제품인데요. 상당히 봉지를 커가지고 100g에 485kcal, 옥수수가 80% 들어있는데요. 가격이 1180원으로 상당히 저렴합니다. 자, 이만한 봉지에 1180원이라 물론 좀 옥수수가 약간 좀 뻥튀긴 느낌이고, 이게 실제로 옥수수 알갱이로 바꾸겠는데만 한 요만큼 얼마 되진 않을 겁니다. 옥수수 한번 튀기면 무진장 퍼지는데, 하여튼 저렴한 가격이고, 당류는 0g이고요. 나트륨이 한 6% 정도 들어있고, 뭐 다른 성분들은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자, 옥수수가 80%면 나머지는 뭘까요? 정제염, 뭐 시즈닝, 뭐 등이 들어가서 합성 착킹류 등이 들어있는데, 상현식품이라는 데서 제조해서 판매하는 제품인데, 자, 어떤 뭐 팝콘인지 뜯어볼까요? 자, 이렇게 되어 있고요. 향은 그냥 뭐 그 팝콘의 그 고소한 맛만 나가지고 그냥 집에서 튀긴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, 뭐 그 저 딴 건 없습니다. 딴 건 없고요. 자, 이게 보통 무슨 뭐 카라멜 막 다양하게 들어가죠. 맛은 뭐 그냥 약간 조금 살짝 간간한 정도. 그래가지고 집에서 튀긴 느낌 그런 되기도 하는데, 양이 상당히 푸짐합니다. 뭐 물론 맛있는 거는 이제 그 극장에서 판매하는 뭐 달콤한 맛, 고소한 맛, 카라멜 맛 그런 게 좋긴 하는데, 그런 거 당류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, 물론 뭐 영화 보러 맨날 그런 것도 아니고 가끔 가끔씩 가서 드시면 드셔보시는 것도 좋긴 하죠. 상당히 저렴하고 영양성분도 좀 짭짤한 거 외에는 괜찮은 것 같으니까 팝콘 좋아하시면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집에서 후라이팬에다가 한번 튀겨서 드시면 진짜 맛있습니다. 맛있고요. 집에서 튀기면 아예 소금도 안 넣고 튀길 수도 있잖아요. 그렇게도 드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한번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죠? 또 나중에 또 집에서 튀기는 거 옥수수 사 보여드릴 텐데, 그 옥수수 가격도 상당히 저렴합니다. 그런 거 저렴해. 인터넷이나 뭐 대형마트인지는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. 심심풀 먹기 좋으니까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내가